근데 나도 내가 내 인생 못 살고 있는데 조언을 해주네. 기차 나의 경험담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모르는 거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어? 왔어? 나는 DJ 강주희라고 해. 오늘은 내가 당신들의, 우리 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다. 보이니 지금 여기 뒤에 배경이? 이랬는데 그냥 초록색 나오는 거 아니죠? 보여? 여기? 뭐야, 여기 다방이에요?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 먹은 밥이 더 많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로서 한번 고민을 들어주고 한번 나의 생각도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대들이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SNS에 통해서 댓글을 달아줬는데 거기 중에서 댓글들을 모아봤어. 내가 얘기한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이걸 통해서 조금의 위안과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나의 작은 소망이랍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김땡모님께서, 로시 누나 안녕하세요. 21살 동생 팬이에요. 그래도 한 살 되게 나쁘지 않아. 저는 남들에게 보여줄 매력 포인트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매력 포인트? 매력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나오는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매력이라는 건 저도 모르게 저의 모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더 잘 보여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안 나올 마련이에요. 당연히 그냥 본인 그대로를 사랑해주고 맘 편히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의 나를 더 유심히 들여다보는 노력 정도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도움이 될진 모르겠어요. 이 댓글들을 보면, 댓글들도 많았지만 다들 고민하고 있는 좀 공통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무나 똑같군.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고민들끼리 이렇게 모아봤는데, 아퓨 아퓨님 귀엽다. 언니 안녕하세요. 지금 고2인 03년 곧 있으면 저도 고3이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득한데 요즘 도통 마음을 잡지 못해서 너무 고민이에요. 그치. 근데 저도 이게 너무 말이 공감되는 게, 고등학생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 또래들? 저보다 윗또래 분들? 다 이런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위안을 주고 싶은 말은, 일단 아무도 입 밖으로는 내뱉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 시기에는 누구나 다들 힘들어하고 답답해할 거란 말이에요. 난 힘든 것 같아, 나는 우울해, 막 난 뒤처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너무 누구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하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서 이거는 너무너무 공감인 게, 저도 모르게 살짝은 지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해결법, 마음의 안정감을 찾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일단 저도 일기를 써보고 있잖아요. 일기라는 것도 추저리 매일매일 쓰게 되면 그것도 지치고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일기에도 그냥 오늘 내가 느꼈던 감정? 내 자신을 들여보는 시간, 이걸 가져왔어요. 작년부터 쓰던 다이어리인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잠깐만, 이거 식단인데 술 먹었다 써가, 이거 텅텅 빈 거 보이세요? 텅텅 비었어요. 또 저는 여기서 또 후회를 하지만 또 다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또 다시 오늘부터 했어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도 계속하면 지치듯이 나도 연습을 계속하면 지치는 시간이 있듯이, 오히려 이런 못 나가는 이런 시기에 본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이어리도 써보고 자기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계획서를 정말 작은 계획이라도 몇 시에 일어나기? 이런 거라도 세세한 스케줄을 짜놓고 이루면 너무너무 뿌듯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어떻게 극복하는지 물어보셔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친구도 공부도 공부지만 인생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야. 그래서 나는 이런 시간에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 지금 내가 기억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자존감 수업이란 책. 이건 진짜, 왜냐면 친구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니까.
누구나 이게 왜 베스트셀러겠어요. 다들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니까 찾는 거고 자존감 향상을 위해 오늘 할 일.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정신으로. 근데 너무 어린 친구한테 얘기하기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응. 사는 건 다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동생아. 도움이 됐니? 오빠, 잘 정리해주세요. 근데 나도 내가 내 인생 못 살고 있는데 조언을 해주네, 기차. 내 경험담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모르는 거면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김땡민님.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블루밍입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있는데요. 제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친구로도 못 남을 것 같아서 항상 마음만 억누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2년 반을 짝사랑을 한다면 근데 이거 내가 친구처럼 해도 되나?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2년 반이나 짝사랑할 거면 한 번도 티를 안 냈던 걸까? 너무 궁금하다. 나 이거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주라. 나 궁금해 이거. 팬카페에 얘기해줘. 나는 이거의 최고의 방법이 뭐라 생각하냐면 나도 고등학생 때 짝사랑이란 거를 해봤어. 솔직히 그냥 마냥 사람이 티를 내주고 표현을 해줘야 상대방도 알잖아. 연락을 하더라도 만나더라도 조금 티는 내봤으면 좋겠어. 만약 안 해본 상태라면 연락을 더 빨리 하던가 좀 스윗한 연락일 수도 있고 걱정을 해주던가 챙겨주던가 이런 행동들이 있으면 내 입장으로서는 분명 알아채. 분명 알아채. 진짜 나한테 뭔가 잘해주고 계속 그러면 얘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기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표현을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고백해버리면 너무 그 친구가 부담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너의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표현하면 그 친구도 조금은 알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데 너무 오글거리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때 오빠는 얼마나 웃길까? 내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방법. 그래도 학교 친구일 것 같은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물어보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걔는 나 어떻게 생각한대? 그런 식으로 좀만 떠봐달라고 도 할 수도 있고. 와 갑자기 부럽다. 하고도 후회 안 하고도 후회야. 그러니까 나는 뭐라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 너가 한번 이랬다고 뭐 친구로도 못 남겠니? 사귀다 헤어지면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많은 댓글. 누나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지 뭐예요? 히히. 로시 누나가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누나 보고 싶은데 어떡하죠? 로시 언니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입니다. 고민이 수험생인데 누나를 너무 좋아해서 공부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떡하면 그건 네가 하기 싫은 게 아닐까 싶다. 07? 07이에요. 코로나 중에 누나 안 돼서 팩인데 언제 갈지. 누나랑 영상통화하고 나서 영상통화했구나. 주차장에서 너 되게 시크한 척 하더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더니 웃기고 있네 진짜. 친구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도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좋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가 고민이기 때문에. 채땡성님. 어우 부자가 저네요.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 블루밍입니다. 아 나도 20살이었다. 나 22이래요.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힘든 고3을 버텨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은커녕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데 로시 누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루시 누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일단은 좋은 좀 나는 요즘 택배가 왔다 해서 요즘 내가 하는 방법 중 하나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뭐든 감사하게 여기기 누구든 미워하지 않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속상한 일이 생기면 아 그래도 이 친구는 나한테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돼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겠지 그래서 뭐 돌직구를 날리는 거겠지 뭐 이런 생각. 내 생각에는 이 시간만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너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다. 친구야. 동생아. 그리고 로시 누나 사랑해요. 한 번 더 읽어줄게. 응. 나도 사랑하고.
연진님 갓 고1이에요. 입학해서 학교도 많이 못 가서 친구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친구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하나 돌직구를 날리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못 이루어요. 아무도 안 와. 진짜 아무 중요한 말 필요 없고 그냥 다가가서 용기가 조금 필요하긴 하겠지만 친구와 너와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조금의 용기를 갖고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한 번씩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그러고도 대답을 안 한다. 이랑 친구하지 마세요. 아 너무 익숙하긴 한데 익숙한 분이긴 한데 준팡님 아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오 맨날 장난만 치시다가 진지한 거 쓰셨어.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성 친구뿐만이 아니라 부모님 친구들 선후배들 모두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이고 정인 많은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이제는 알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떨어지게 되니까 엄마 아빠의 소중함도 너무너무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이어서 나를 보듬어 줄 거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 친구니까 이해해 주겠지? 날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러긴 해요. 근데도 사람인지라 속상해요.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면 그게 계속 상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진짜 문자로여도 다퉈요. 엄마랑 아빠랑 통화로도 저도 그렇게 상냥하고 그런 다른 효녀까지는 아니어서 왜? 이러면서 아빠가 넌 전화 안 할 때 하려고 그랬어? 이러면서 맨날 그러거든. 그러면서도 또 아빠랑 감정이 격해서 엄마랑 이렇게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는 전화가 딱 끊어. 울면서 전화를 딱 끊어.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정신이 빡 드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속상한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래서 저는 바로 연락을 해요. 문자로. 전화는 좀 쑥스러우니까 문자로 내가 방금 이렇게 해서 미안해 난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미안해 하고 나는 바로 보내고 뭐 선배로서 얘기를 하자면 친구야 후회하기 전에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뚝뚝한 걸로 끝내지 말고 뚝뚝뚝 하면서 친다레처럼 밥은 먹었니?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주면 무조건 사람은 단순하다. 무조건 그냥 녹아 마음이. 나는 그렇거든. 나는 나한테 안부만 물어봐줘도 감동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나의 고민을 알고라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해. 다들 무너지지 말자 우리. 아니 무너지더라도 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고 아 상처 받아서 우울해 난 앞으로도 우울할 거야 이러지 말고 오케이 하나 받았다 예스 되었으니까 다음번엔 다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란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민하지 마. 이렇게 어린 나이에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재밌게 해주기 위해 많은 영상을 찍어볼게. 이럴 때 한번 스타즈 BGM 다 깔아주는 거죠. 스타즈에 있는 가사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다. 울고 싶을 땐 울고 웃기 싫을 때는 웃지 마. 이제 지나갈 거예요. 곧 지나갈 거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와 함께 살아갑시다. 근데 파이팅 하시고 저는 이제 다음 고민 상담이 있거든요. 다음 손님이 있기 때문에 난 이만 다음 사람을 위해 갈게. 고등학교 생활을 잔뜩 기대하면서 입학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지금도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자격증 다 되고 성격도 잘 안 나는데 나도요! 나도 하루 종일 넷플릭스 봐. 나는 시즌 한 시즌 나온 거를 1화부터 10화까지 나오잖아? 한 시즌에? 그걸 하루만에 봐. 한 시간짜리 10시간이지? 하루 종일 봐.